빨대? 어, 레몽레인은 어디서 본 이름인데? 이제 와서 보시나요? 갑자기 급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뭐 썸네일을 봤거든? 됐어. 난 그거 봤어. 오랜만에. 오빠 여동생 나오는 여동생. 인피니트. 어. 당나오 당나오. 어, 아 당신 나이 오빠. 그래서 막. 어 너무 귀여워. 그래요? 어. 너 완전 애기죠. 어.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진짜 찐. 어, 시집가란 얘기 벌써 들을 나이. 그러니까. 아니 계속 시집가자고 하더라고요. 어, 오빠도 아직 못 갔는데. 가지라는 게 가지라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죠. 이 지연이 손이에요? 그럴 리가 어딨나. 그럴 리도 있어. 뒤집는 건 잘해요. 지혜야, 두 분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편해요. 그치, 와. 아 나중에 보세요 오빠 방송 켰는데 가는데 순서 어때? 맞아 2012년이에요 당나오 그래서 막 같이 12년 전에 방에 막 어디서 자네 마네 막 그 진짜 그랬다요? 그러니까 같이 잤어? 한 방에서 9명이서 와 진짜? 아, 그것도 대단한데? 9명 맞나? 8명 한 3시간? 학교 가서 등교하고 아 진짜 등교하고 제가 그거 찐 리얼이었어 오랜만에 떠가지고 봤어 나도 아 우리랑 똑같다 아 네 너무 재밌었어 쪽진머리 벗어놨대 어떻게 귀엽게 생겼냐 언니? 오빠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는 거죠?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봤는데 하나라도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의 경우는 아까 제가 오빠한테 왜 안 봤냐고 뭐라 해서 오빠 급하게 지금 하나 보고 있어요 언니 근데 진짜 나한테 일을 했네 아까 이상준이랑 썸네일 나온 걸 봤는데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나온 걸 봤다니까 김대추는 잘 따고 계시네 지겨워서 지금 넘기는 거야? 지겨워서 넘겼어. 아니 언니 말하는 것만 보고 싶은데 딱 누르니까 언니가 말을 하네. 야 본능적으로 지겨워서 넘기는구나. 아 이게 둘이 이렇게 나눠서 있구나. 그때만. 어 근데 이거 촬영 힘들었겠다 언니. 빡센데 이거? 야외 촬영이네. 3일 동안 밖에서 있어야 돼. 하나 찍는데? 응? 한 해 찍는데? 두 회 찍은 거지? 3일 동안? 아, 다 다른 거 같아요. 한... 근데 3일 동안 안 쉬고 찍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2박 3일을? 응. 계속 여기서 자? 두 방을? 와, 진짜 힘들다. 강원도는 눈이 10월 달에 왔어요, 여러분. 어, 되게 따뜻한 예능이네요, 언니. 맛있겠다, 이거. 비빔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또 무릎 꿇고 앉아 계시네, 추석은. 어르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같은 스케줄하고 왔어요, 예인이랑. 맞아요. 같이? 네, 나중에 공개되면 알려드릴게요. 쟤 오늘 멀쩡해 보이네. 원래 멀쩡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거고 사실 지혜가 이거 한 거예요. 아, 그럼 맛있어요. 뭘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비빔밥 간 장난 아니에요. 너무 딱이야.
근데 확실히 원창 화산이 너무 예쁘다. 그 언니 또래가 없잖아. 언니가 제일 어리잖아. 자, 여러분 깐족 포차 보셨습니까? 오빠만 안 봤어요. 나만 안 봤다고? 전 1초 전에 봤습니다. 봤다고 생각해? 예인이도 안 봤어. 왜 갑자기 저까지 물고 늘어주세요, 오빠. 형 빼고 다 봤대요. 아... 잠깐 가방 안 입고. 가방 뭐? 뭐 사왔길래? 안 사왔어.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았어. 29,000원? 25,000원? 29,000원인데 아까 그거 산 거야? 네. 뭐야? 공개할까요? 자, 오늘 저희 이제 받은 거 공개하는 날입니다. 29,000원으로 전 뭘 샀냐면요. 문제가 왜 이렇게 꾸깃꾸깃 있나? 약 샀니? 일단 보조 배터리. 이게 제일 고가예요. 15,000원? 이거는 근데 아이폰 보조 배터리. 네, 왜냐면 우와, 특이하다. 제가 작은 가방을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조 배터리 크면은 안 들어가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야지 하다가 구매했습니다 오늘. 우와, 나도 이거 하나 살 걸. 5,000 암페어면 몇 번 충전할 수 있나? 왜 뭐라고요? 아니. 5,000 암페어. 한 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크기면 그냥 한 번 완충? 많이 해봤자 한 번 반? 두 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3만이었나? 그 큰 게 3만 아니야? 몰라요. 3만? 엄청 큰 거, 제 거. 그렇게 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에너자이저 오랜 시간 파워 공급. 집에 뭐 정전됐니? 그러니까. 그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에어컨 건전지,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 갑자기 없으면 진짜 답답하고 리모컨 건전지 갑자기 떨어졌는데 없으면 진짜 귀찮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가 뮤지컬이 끝났기 때문에 좀 술을 좀 먹을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원래 이걸 한 박스를 사고 싶었는데 두 개 남은 거야? 박스째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원 플러스 원이길래 이 컨디션 스틱을 샀고요. 아, 이거를 놔두고 먹었던 거야? 이거 하루에 하루 술 마실 때 먹는 양이지, 이게. 컨디션 두 병이니까. 아, 근데 저 스틱은 그냥 하나 먹어요. 아, 그래? 네. 그냥 술 먹기 전에 스틱은 하나 먹고요. 그다음 뼈작가님 하나 드릴까요? 왜 근데 뼈작가님? 너무 말라서. 아... 뼈우제. 뼈우제? 여우제, 여우제. 아, 여우제? 술만만 먹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입도 짧아. 입은 짧은데 술은 길게 술은 이렇게 나오던데요. 오바이트만 줘. 농담이고요. 그리고 새콤달콤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쓰레기래? 벌써 다 먹었네? 또 사서 좀 먹었는데 좀 먹은 게 아니라 거의 쓰레기 봉, 음수봉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아, 좋죠. 몇 개를 먹고 온 거야? 3개 먹었습니다. 3개. 저녁 먹었니 이걸로? 저녁 먹고 입가심으로 양치하기 전에 호딱 슉 먹었습니다. 전 이렇게 하니까 끝났습니다. 29,000원이. 왠지 되게 금방 고르더라고요. 돈이 금방 끝나가지고 요 정도. 29,000원으로 알뜰하게 샀네. 네, 잘 샀죠. 원래 품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알뜰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과자나 이런 걸 좀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먹었는데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무슨 맛 드릴까요? 뭐 먹는데? 레몬이 맛있지, 롱. 아니, 일단 거. 뭘 먹은 거 맞아? 애가 지금 배가. 방금 지진 나는 소리 들었네. 애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소리 같은데? 놀래가지고 제 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제 꼬리 꼬리는 거 유튜브에서 소리 키우고 들으면 다 들리더라. 진짜? 진짜? 이런 소리 났어. 그래서 전 좀 많이 샀어요.
25,000원 돈이 더 적었는데 더 많이 샀네. 2 플러스 1 그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알뜰하네. 이거 새로 나왔길래. 우와 스테비아 토마토? 하나씩 가지실래요? 어. 그래? 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 플러스 1이 사고 이거 1 플러스 1이라. 뭐? 드실 거예요? 오빠 먹을. 꿈에 오르잖아 이거. 왜요? 우리 어렸을 땐 문자 뒤에서 요구르트 하나. 아 그치. 하루에 하나. 근데 이제 비싸서? 배달이 하나, 하나 할까? 아 진짜? 근데 이제 왜 이런 거는 주스 델몬트 주스처럼 병에 안 나올까? 근데 이게 나온 거야. 이거 진짜 아침에 빈속에 얼음에다가 콸콸콸 부어가지고 원샷 때리잖아요? 관장. 권장 아니고 관장. 어 권장 드린다. 관장이라고? 관장 관장. 마시는 관장약. 대장할 때 쓰는구나. 그리고 저는 치약치즈 차에 두고 쓰려고. 네. 저희 매니저님 차에 두고 쓰려고 빻고 또 뺏어가는 느낌. 아니 보여주려고? 그동안은 뭘로 썼어? 바꾼 거죠. 원래 있었던 거 체인지. 그리고 제 돈으로는 사긴 아까운데 약간 남의 돈으로는 살 수 있는 바나나? SBS 돈으로 사긴. 바네너. SBS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문신 사장. 문신? 응. 문신 오빠 최고. 문신? 그리고 오빠로 간다고? 문신 오빠 최고. 문신 오빠 덕에 이렇게 카레도 하나 샀어요. 우와! 쇼킹 불맛? 이거 좀 궁금하다. 어 이거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네? 카레가 들어있겠죠? 그러게. 3분 카레야? 어 네. 우와. 이런 걸 먹는데 시뻘건 거야?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족 포천에서 이런 거 초매운 걸로 한번 네가 주도해서 맞아. 다 쓰러뜨려버려. 언니 잘 먹잖아 매운 거. 최양락 선배님이랑 거기 선배님들 다 쓰러뜨려버려. 제가 매운 걸 너무 이상준이랑.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운 걸 하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방 만든 다음에 먹어서 다 넘어뜨리려. 시즌2를 하면 끝났어. 끝나지 깨졌죠. 그래. 또 관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리고 시즌이 끝났으면 이제 봐야겠네. 저는 새콤달콤 대신 멘토스. 멘토스. 콜라 없니? 그리고 의식의 흐름 쩐다. 안주. 왜 이렇게 많아? 뭐 진짜 얼큰하게. 와 진짜 해볼까요? 진짜 매운 거 좋아한다. 와 닭발. 진짜 숙소 우리 살 때 진짜 이 편의점에서 파는 닭발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니 저희. 저는 닭발을 안주 때문에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먹었던 게. 아 그치 언니 원래 닭발 별로 안 좋아했잖아. 닭발을 못 먹었었는데 나이 드니까 맛있더라고. 어 그래 역시 입맛이 바뀌는군요. 껴 있는 닭발이니? 없는 거예요. 묵대요. 아까 예인이랑 닭발 얘기를 해가지고 먹고 싶어서 제가 샀습니다. 닭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살이 많이 없어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그 뼈 있는 닭발은 처음에 먹다가 약간 못 먹겠고 뼈 없는 닭발은 이렇게 먹을만해서 먹고 있는데 누가 뭘 보여줬어. 뼈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걸. 약간 좀 더러웠나? 근데 진짜 그거 뭐 뼈만 어떻게 뺐을까? 뼈를 어떻게 제거했는지 이제 루머일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 자란 하나를 보여줘가지고 나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랬으면 안 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어떻게 뺐는데? 지금은 아니겠지. 몰라. 어떻게 뺐는데? 구멍을 내나? 10년 전 일이야. 구멍을 내서 거기서 쏙 빼나? 다 그런 닭발 장사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 아. 어 구글 티 예쁘다. 그니까. 구글 본사에서 산 거야. 어 팔아요? 그럼. 구글 본사 가면 저희 것도 하나씩만 다음에 사줘. 또 가라고? 구글을. 이거 언니가 사준 옷 아니야? 무슨 뭔데? 아닌가? 이거? 이런 뭐 아니. 모자 언니가 사주지 않았어요? 맞아. 아, 언제 쓰실 거예요? 몇 번 썼는데? 하드락카페 얘기하는 거지? 몇 번 썼어. 아 진짜? 내 생각 몇 번 한 번일 것 같아. 내가 방금 할 때. 아니야 두 번 썼어. 맞죠 맞죠. 두 번 썼어. 그때 한 번 또 다른 날 한 번. 아 언니 알뜰하게 잘 샀다. 그치? 응. 오빠 원샷 됐어요? 이제 오빠도 배에서 꾸룩꾸룩 한다 한테 밥 드셨죠? 응. 아 밥 먹어도 효과가 드래요. 나 저렇게 투명한
요크루트병 오랜만에 본다. 확실히 다이어트를 이제 덜 심하게 하시긴 하나 봐요. 덜 심하게 하는 뜻은? 하긴 쪘다 이런 하긴 한데 아니 먹으니까 오빠가 원래 아예 안 드셨다가 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어. 원래 막 식음을 전폐하셨잖아요. 막 드셔보실래요? 이러면 아, 너 막 이러셨었죠. 이건 어릴 때 꿈이니까. 꿈을 먹은 거구나. 멋있다. 꿈을 먹었어. 꿈마저 먹어버렸어. 성재는 꿈을 먹었어요. 꿈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배성재. 오늘도 성재는 꿈을 먹는다. 냠냠. 아니 25,000원이 이렇게 많은데 29,000원이 어떻게 얼마를 시키란 거야? 어? 전기값 내 전기세 내지 저걸로 200원을 더 보태서 한 거예요 저게. 전 100원이 남았어. 나중에 진짜 고르고 골라서 바나나랑 멘토스 넣어서 멘토스 하나 먹을까? 이거 봐, 이 오빠. 아니 그냥 맛을 한번. 오빠 이거 가지고 있다가 방송하면서. 나 방송할 어차피 오늘이 아 내일 하면 끝이야. 은퇴하세요? 응? 리타이어. 만약에 넘긴다. 은퇴하시는 줄 알았어. 5주간 은퇴. 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빠. 아시안컵. 뭔가 딱딱하냐. 식어서 얼렸나? 아니 원래 이래 멘토스는. 이거 안 좋은 새콤달콤이랑 달라. 응 턱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먹고 턱 나간다고? 난 디저이 누가 하는 나왔어요? 나왔지. 나왔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아직 말 안 하는 거. 청취율 수사기는 언제야? 지금 오늘부터요. 아, 모자 벗겨졌으면 더 웃겼겠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까야겠다. 개타. 안 돼요. 왜 안 돼? 안 돼 안 돼요. 맛있다. 갑자기. 그거 안 먹어. 오빠 하셨어요 그거? 뭐? 은희가 너 컨디셔너 하나 떨어진 건데 저거? 내 컨디션 왜 저기로 날라갔어? 난 너가 먹고 껍질 버린 줄 알았어. 아니 왜 바닥에 날라? 술자리에 사듯이. 마지막. 오프닝부터 갈까요? 1월 10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진 내 모습 생각 자주 하면 살 쭉쭉 빠진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4minute 거울아 거울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진 내 모습 생각하면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진 내 모습 생각을 자주 하면 살 쭉쭉 빠진다 였습니다. 아, 1월에는 건강, 다이어트, 재테크, 금연, 뭐 영어 공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년 계획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오늘은 거기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기사인데 영국의 모 연구팀 체질량 지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멘탈 트레이닝 기법인데 그냥 살 뺀 사람들보다 상상 다이어트가 5kg 이상씩 더 빠졌다고 하네요. 항상 이런 건 영국이죠. 그렇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이 내 멋있는 몸을 보는 시선을 상상하는 거. 내가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남들이 그 몸을 보면서 극찬한다. 이런 상상까지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토가 나올 것 같지만 이 방법이 살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영국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년 계획으로 뭐 몸 관리 도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배틀 오픈이 항상 그냥 참고예요, 참고. 예.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 쇼 하는 날입니다. 퀴즈 정답은 몰라도 패기로 승부하는 깡깡잠에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지금 것도 그럼 에라우로 나가요? 카카오 TV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구나. 카카오 TV가 없어진다는데? 카카오 TV가 2월 10일 종료라고? 어플. 그럼 저희는 어디로 나가요? 에라우? 아니요, PC로는 볼 수 있는데 핸드폰 어플이. 아. 아, 그럼 폰으로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광고 콜입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핸드폰으로는 볼 수 있는 거잖아, 유튜브로. 유튜브는 되겠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698님, 주말에 결혼식장에서 동창들을 만났어요. 어릴 때는 웃긴 얘기만 했는데 이제 직장 얘기하는 걸 듣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했네요. 네. 아마 그 동창분들도 5698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그런 거죠. 유명하님,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근래 자꾸 눈이 오네요. 혹시 눈 올까봐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네. 아, 눈 올 때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고급차여도 결국 타이어에서 미끄러지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경차든 중형차든 트럭이든 장군차든 눈에서 미끄러지는 건 결국은 똑같습니다. 예. 김인호님, 내일 새벽 출근인데 아이가 안 자고 놀자 그래서 그냥 배텐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저 대신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자고 놀자고 하는데 그거가 좀 힘들 정도면은 되게 어린 미취학 아동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배텐을 틀어주셨다. 저 워낙 태교에도 좋고 또 교육에도 좋은 배텐입니다. 윤혜신님, 퇴사한 지 8일째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하네요. 뭐 할지 추천해주세요. 한 달까지는 막 놀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놀 때. 저는 프리 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해가지고 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하면 좋나요? 등산? 저는 등산. 예, 등산을 추천합니다. 옆에. 낚시? 정예인 씨가. 낚시 추천. 지혜씨도 있고 걸그룹들인데 별걸 다 아저씨들이 추천한 메뉴들이네요. 걸그룹 두 명이 낚시와 등산을 추천했습니다.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아, 춥겠구나. 오이 들고 등산. 오이? 오빠가 추천해줄 거다. 오이 들고 등산. 아, 수분이 떨어질 때마다 오이를 먹는 거예요? 물 들고 하면 무겁잖아. 근데 오이 들고 하면 가볍고 수분 보충이 잘 돼. 아, 꾸르기 오늘 난리네. 요구르트 그냥 원샷해. 안 돼.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자. 뒤집어 엎어버리자고요? 청출 수색이 아니지. 청출은 잘라고 했다. 오늘까지 이제 목을 고생시키고 내일 쉬고. 내일 안 쉬는구나. 내일 배탈하는구나. 아, 근데 말 헬로 대답해준 거 어디서 눈사태라는 소린데. 나대신 대답해준 거야. 아, 내일 배탈하시는구나 라고. 애나들이 끝까지 열일하고 가시는구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저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매주 신박한 오답과 유쾌한 웃음소리로 오디오를 채워주는 언니 지혜씨와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안녕.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첫 퀴즈부터 미친 추리품을 보여준 두 분. 편의점까지 오늘 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예인씨랑 지혜씨의 그동안에 모았던 포상금들.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상금들. 네네. 이걸로 이제 편의점 턴 것들을 봤는데 예인 씨는 살림살이들. 보조 배터리, 건전지, 숙취해소제. 아니 건전지는 도대체 왜 산 거예요? 리모컨 이제 건전지가 떨어졌을 때 이 편의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고 싶어서. 네. 그렇죠. 건전지는 집에 조금 이렇게 쟁여놓는 게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도어락을 많이 쓰는데 도어락이 방전되는 게 그 네모난 배터리거든요. 안 바꿔보셨어요? 그 열면 그냥 이런 배터리던데 아까. 아 그런가요? 네. 요즘은 그런가? 아 아니구나. 저 배터리가 있는데 저게 방전이 되면 편의점 가서 네모난 배터리를 사서 그걸로 잠깐 부팅을 시킬 수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가 뭐예요? 네모난 건전지 있어요. 네모난 거. 뭐 하세요? 예 씨. 아 그래서 말씀 라디오인데 뭐 하시는 아니 제가 뭐 하지 청취자분들은 안 들리시니까 안 그래요? 보이시니까 네네네 벗어요 저 여기서 지금. 벗어요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 마무리하세요. 아 여기 덥네요. 네. 허물을 벗었습니다 방금. 예. 갑자기 왜 벗냐? 예, 놀랬다고 다들 질문 있고 황당하다고 탈피 성공. 예. 자 특이한 걸로 수트각을 잡는 줄 알고. 자 아무튼 그 이 배터리 같은 거는 집에 쟁여놓으면 중요하고 그 지혜 씨는 25,000원으로 더 적은 돈인데도 주스, 요구르트, 치약 칫솔, 바나나, 카레, 무뼈 닭발. 알차게 샀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원뿔원이나 투뿔원의 제품들을 약간 노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지금 이제 뭔가 결합상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싹쓸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일부는 제가 벌써 섭취를 했고요. 원뿔원이니까. 그냥 배디한테 반납하려고 사온 느낌이었어요. 일부 납품. 네네. 예. 잘 먹었고요. 약간 세금 때가 듯. 아니 뭐. 제 라디오에서 선물 드린 건데 제가 떼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살림꾼들 아주 잘 봤고요. 5901님 연예인 두 분이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갑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연예인 두 분이. 아니, 예. 연예인도 뭐 연예인 땅파면 100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쵸? 5901님 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연예인 두 분이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갑니다. 10원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100원 걸고 문제 맞출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짜투리 문제 남아가지고 보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네네. 그럴 때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1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막 50원. 50원. 이런 50원일 땐 더럽고 치사하다? 약간. 약간 좀 자존심 좀 상한다. 메인 작가한테, 제작자한테. 근데 약간 우리 스스로한테 상하는 자존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못 맞출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50원에 내가 이렇게 왜 목숨 걸고 앉아있지? 근데 그게 주체가 안 돼요. 그 상황이 되면은, 그 50원에. 맞아요. 네.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정용국 씨 아시죠? 정용국 씨 예전에 껌이랑 본인을 걸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위대한 싸움도 한 적 있어요. 예? 껌 대 정용국 했는데 네. 껌이 이겼어요. 어쩌다 누구한테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 생방 때 가끔 지혜 씨도 하는데 이제 치킨 대 유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치킨 고르면 이제 전화는 끊어지고 유지혜 고르면 유지혜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껌 대 정영국 했는데 정영국이 완패했습니다. 어떻게 완패를 했어요? 네네. 위대한 곱껌더비라고 전설의 대결이었어요. 곱껌. 예. 그
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0992님, 예인이 새해 굿즈 언박싱하는 영상 봤어요. 앞머리 있는 모습도 색다르고 예쁘던데 예인이는 탈색처럼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는 안 주는 타입인가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탈색모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고 그리고 그 탈색을 안 좋아해요. 한번 이 러블리즈 때 탈색을 좀 길게 했던 시즌이 있었는데 무슨 색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보라색도 했었고 노란색도 했었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머리카락이 너무 잘려가지고 타서 이게 오른쪽 머리는 단발이고 왼쪽 머리는 길었어요. 오른쪽 머리만 다 타가지고 진짜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죠. 매일 모자를 쓰고 매일 머리를 되게 묶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서. 아 네. 여자 연예인들은 이게 탈색이랑 뭐 헤어 관리를 너무 이제 심하게 하다 보면은 네네. 지혜 씨도 그때 막 끊어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거의 잔디밭 생겼죠. 축구장처럼. 네. 네. 아, 정수리에. 이것도 직업병이네요, 그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캡처샷에는 왼쪽이 앞머리가 있는 모습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자, 굿즈들은 어떤 게 새로 나온 거죠? 이제 약간 다이어리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예. 좋다. 이제 캘린더 하나랑 이제 다이어리 쓸 수 있는 공책 그리고 뭐 포토카드 네. 그리고 좀 또 인생 네컷 이런 거 많이 찍으니까 이렇게 네컷 사진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네컷 사진의 그 사진 그 질이 비싼 질이에요. 그래서 그 비싸게 판다 이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달력도 나온 거고. 네. 본인도 그럼 그 달력을 쓰나요? 그럼요. 내가 내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요. 이번 달 예인은 얼마나 예쁠까? 예쁘네. 하면서 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이것도 참 쉽죠. 낙서 같은 것도 하냐고. 낙서요? 네네. 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다이어리는 안 쓰세요? 직접? 다이어리는 이미 다른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 뮤지컬 하면서 마피아가 아니라 그 뭐죠? 그 막 챙겨주고 이런 마니또. 거. 마니또. 예. 같은 마시 게임이어서. 네, 같은 마시네요. 네. 네. 그 마니또를 했거든요, 배우들끼리. 그때 이제 마니또가 저한테 그 다이어리를 선물해줘서 그 다이어리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제 다이어리는 잠시 안 쓰고 있습니다. 사진에 수염 그려도 되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마음껏 하세요. 사기만 하면 뭘 해도 된다. 그럼요, 그럼요. 예. 혼란스러워님, 지혜는 옷도 귀엽게 입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취미 중에 다꾸도 있나요? 일기도 왠지 쓸 것 같아요. 저는 일기 일자를 연습생 때 이후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꾸? 저의 취미랑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 치아 모양 모자 같은 거, 패션템들, 그런 거 어디서 네.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모자니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고 임플란트 모자가 네네 요즘 그 토끼 귀 임플란트 그 그래요 약간 귀 모양 모자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고요. 이걸 직접 사나요 아니면 이제 코디가 이제 가져온 것 중에 내가 골라서 이렇게 딱 나에게 맞겠구나. 제가 사죠. 아 그래요. 네네. 와 여자 연예인들은 이런 것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한번 어떻게 선물 하나 해드릴까요? 모자를요? 쓰고 다니실 의향이 있으면 그 임플란트 모자요? 많이 안 쓰겠습니다. 뿌리가 좀 더 긴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귀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뉴진스 모자 많이요. 뉴진스님들 모자 있거든요. 함부로 그분들과 멘트가 섞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내 얼굴 청백해 보여? 좀 하얗긴 하다. 항상 청백해. 하얘. 핏기가 없어가지고. 할까요? 네. 자, 경남 박찬호님이 출제하셨고 선물은 수분크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아, 네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아, 올해 해는 이제 2024년입니다만 원래 작년에 열렸을 때 아시안컵이 올해로 미뤄졌기 때문에 타이틀은 2023 아시안컵이거든요. 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중계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배텐 DJ 자리를 비우고 거의 한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됩니다. 스페셜 DJ 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꼭 우승컵을 들고 돌아오는 한국 대표팀 중계를 해드리고 싶네요. 좋네요. 네, 독점 중계니까. 네. 멋있다, 배성재. 제가 멋있는 건 아니고. 독점 중계. 채널이 이제 지른 거죠. 아니, 거기서 베디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멋있는 거죠. 역시 위인님. 나라를 빛내고 오세요. 제가 빛내는 거 아니고 선수들이 빛내고 저는 거기다 피처링만. 예. 아, 말하자면 작두 같은 거죠. 자. 이번 아시안컵의 대회 슬로건은 하이야 아시아입니다. 하이야 아시아.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이야 이거 아니야? 하이야 아시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야. 주관식으로 한전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맞히면 1,000원입니다. 하이야 하이야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이 하이야 야야야. 그건 야야죠. 예. 하이야 아시아. 하이야. 아니면 이제 다 같이 뭐 하기 전에 약간 이런 뜨거운 모래에 손 넣기 전에 하이야! 차력, 차력 철사장.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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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배성재 하야 하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야 하라! 하야 배성재 하야 하라. 타네크라. 하야. 네, 배두광 하야 하라. 하야? 혹시 저 하야가 네. H-A-Y-Y-A 이게 그 하나씩 그 앞글자를 딴 그 하야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 뜻이에요. 그냥 하야? 네. 아랍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못 맞추는 게임이네, 이거는. 그럼 뭐. 찍어야 되는 겁니다. 하이. 근데 이제 그 슬로건이니까 사실 제가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왜냐면 아시아랑 하야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어쩌고저쩌겠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를 맞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안컵. 네. 스포츠 대회고. 예, 아시안컵 축구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서만 하는 하야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야 아시아. 아 뭐 서울 마이서울처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야가 뭐야? 우리가 모르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제 다른 언어니까. 가자 아시아. 가즈아 아시아. 가즈아 아시아. 네. 가즈아 아시아. 어? 야, 나 미쳤다. 미쳤어요? 갑자기? 미쳤나봐요. 뭐 마시고 왔어요? 도핑이 걸렸네. 뭐 마시고 왔어요? 도핑 테스트. 이거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했는데 음주입니다. 그건 음주 테스트고 도핑 테스트가 딱 갖고 있어. 뭐지? 총명탕? 어, 뭐야? 정답은 아시아로 가자! 입니다. 대박이다. 이게 사실 물이 아니고 그거예요? 소주예요, 소주. 볼까요? 그거예요. 그 데킬라예요. 데킬라. 아, 무섭네요. 객관식으로 채팅창에 채팅창이네. 방현창에 아닙니다라고 진지하게 아. 지상파니까. 아, 그럼요. 아, 당연히 물이죠, 여러분. 이거 따지도 않았어요, 여기 앞에. 아, 맞아요, 맞아요. 하이야. 하이야. 아시아. 아시아로 가자. 입니다. 가자. 네. 다음 문제로 하이야. 진짜 하야 하야 해야겠네. 이 하야는 진짜 안 잊어먹겠다. 어디 나라 말이라고요? 알아보죠. 알아보. 네. 오케이. 다음 하이야. 단계로 하이야. 하이야. 이거 맞네. 예. 카타르의 아시아 축구 강국들이 모여서 쟁패를 벌이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뜻 하이야. 예. 좋다. 그래요. 하이야. 아랍어 맞나 근데?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예. 근데 이게 그 카타르에 입국할 때 비자 있잖아요. 비자. 어느 나라 갈 때나 이제 무비자로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 입국하는 비자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카타르에 갈 때는 비자 자체 이름이 하야입니다. 하야. 예. 어? 왜? 비자 이름이? 네. 신기하다. 지금 하야 발급 받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카타르 가기 전에. 가자. 하야 나왔니? 가자 발급 받았어. 비자 대신에 가자. 신기하다. 네.
할 말이 없네요. 맞춰버리고. 하이야! 후토크할 게 없네. 그러면 후토크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하이야! 아, 노래로. 자, 다음 노래로. 조성모의 아. 아시나요 듣고 입으로 하이야! 아저씨들은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덥지? 아. 재밌는 영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는 영화? 요즘 영화를 다 봐가지고. 무슨 OTT가 재밌어? 어,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저 그 더 재밌던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어, 나왔어. 뭐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드야? 어, 아니요. 저 소년시대를 요 근래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래.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지. 네. 오랜만에 와 다음 편 빨리 보고 싶다 하는 드라마였어요. 응. 끝났어. 그렇다면서 계속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난 거기서도 약간 좀 먹는 것만 기억나죠. 응? 먹는 장면들의 기억이 더 많죠. 뭐 빵 같은 거? 빵이랑 뭐 거기 짜장면 그 짜장면 같은 거? 응. 술집. 아 근데 그 그릇에 나오는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초록색? 초록색깔? 그게 인간의 순식. 본능을 자극하는 그 그릇색이야. 원래 초록색이 되게 식욕 감퇴시키는 파란색, 색깔이잖아요. 파란색. 아 파란색이 그런 건가? 아 그 풀떼기도 다 초록색이네. 아 내 얼굴 안 보인다고? 누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시죠 다들. 들어오신 2%의 여성분들이 2%나 된다고? 오빠의 얼굴을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엄청 많이 보고 계시네. 나는 한 1,000명 이럴 줄 마지막 알았는데. 용안을. 와 진짜? 거의 9,000 몇 명이 보고 계시네. 거의 카카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보고 있냐? 아니 이건가? 이거 같아. 그건 아닐 거예요.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뭐야? 저건 누적인가? 모르겠다. 뭘 보는 거야? 그건 예전 영상이잖아. 에라이. 에라이. 하지만 62명도 사나합니다. 대태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청취조사 기간입니다. 네. 전화 오시면 배성재 10 듣고 있다고. 아, 전화를 그렇게 직접 해요? 무슨 라디오 듣고 있냐고? 그렇지. 아, 대박. 근데 보통 사람들이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지. 02로 시작되니까. 아... 나 요즘 02로 오면 다 받고 있는데. 오늘 받았더니 보험 몇 개를 지금 내가 거절했는지 모르겠어. 요즘엔 근데 스팸 이름까지 알고 전화해. 스팸. 그리고 와 이건 정보 유출이 너무 심하다. 근데 요즘엔 스팸 전화 보면 밑에 뜨잖아요. 광고 어디에 또? 뭐 이런 아이폰에? 몰라. 어떻게 또 봐봐. 내가 몇 개 거절한 거 보여드릴게. 주민번호 같은 거 싹 한번 리셋해가지고 사회보장번호 같은 걸로 이종범처럼. 종범 작가님 미국인이에요? 진짜? 아, 나 맨 처음에 왜 반미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댓글에. 국적이 한국이 아니야? 이렇게.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요즘엔 뜨던데. 뭘 하면 그렇게 뜨니? 그냥 전화 오면 요즘에, 요즘에는 밑에 광고 뭐 싫어요 뭐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전 이런 건 다 그걸로 안 받아요. 그게 자동으로 뜬다고? 응 밑에 뜨던데. 어떻게 한 거지? 출동도 오고. 설정하는 게 있어? 어, 저는 이렇게 뜨길래요. 요즘에는 이러구나. 통신사에서 이걸 뭐 어떻게 대량으로 유출시키나 팔아먹나 뭐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번호들이 다 나가는 건지. 후후? 후후? 후후라는 앱을 깔면 됩니까? 후스콜? 오 그래?
나 깔아있나? 나 깐 적이 없는데? 오호 감사합니다. 내가 깔았구나. 깔았대, 누구랑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같이 둘이 대화한 거지. 깔았구나. 기억 못해 약간 이렇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답을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하는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바로 주관식으로 예인 씨가 맞춰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00원이 정리 됐고요. 하이야!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나갑니다. 뭘 보죠? 아유, 다음 노래 뭔가 봤어요? 없어요. 네. 아시나요? 틀었잖아요. 네. 네. 이거 봤어요. 하나 맞추니까 갑자기 욕심이 확 들어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유형진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인의 집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자가 뽑은 연인 사이 최악의 집착 1위는 핸드폰 검사였고요. 여자가 뽑은 최악의 집착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과거사 집착, 2번 연락 집착, 3번 사생활 간섭, 4번 대인관계 통제, 5번 SNS 감시. 다 싫은데? 당연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저는 누가 저한테 집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눈이 되게 아련하네요. 슬프게도. 몇 년 전 추억을 한 얘기하듯이. 아 진짜요? 슬프게. 근데 근데 이건 너무... 베디는 요 다섯 개 중에 뭐 해봤어요? 뭐 해봐요? 저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네?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저는 인격적으로 이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과거에 집착한 적도 없고 연락에 집착한 적도 없고 아 연락 5시간 안 돼도? 네? 여자친구가 갑자기 말없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아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집에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건 연락 집착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그럼 막 집에 찾아가고 누구야? 누구야? 막 이거 하면서 너 누구랑 있어? 부모님이랑 계신데. 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여성분들을 만나셨군요. 아 이거 뭐 혼자 사는 분이랑 만나셨어요? 아 모르죠. 아무튼 네. 그 이건 연락 집착이 아니라 그 걱정이라고 봐야겠죠. 귀가 안전 귀가 확인. 이거랑 연락 집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네. 별도고. 네. 사생활 간섭. 지혜 씨 뭐 할 얘기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배가 먼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얘가 할 말 있대. 얘가 할 말. 예, 그 손 들고 얘기하라. 말부터 하지 말고. 야, 손 들고 말해. 이거는 편집하기 어려워요. 예? 그 층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티어를. 예. 저는 그다음에 뭐요? 손은 배가 들었는데 왜 본인 얘기하래? 그다음에 사생활 간섭 해본 적 없고 대인관계 통제 해본 적 없습니다. 사생활 간섭이란 게 뭐죠? 너 뭐 했어? 약간 이런 건가? 뭐 연락 집착, 대인관계 통제, SNS 감시 이게 다 사생활 간섭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너 그런 거 왜 하니? 뭐 이런 거. 아 나 오토바이 배우려고 이러면 너 그걸 왜 하니? 너 그게 뭐니? 하는 거예요? 어제 너 뭐 했니? 어제 뭐 너 뭐 했니? 어제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어디 갔니? 아 이거는 좀 무섭네. 나랑 안 만나는 시간에 뭐 했니? 사생활 간섭?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사생활 간섭이. 이게 여자가 뽑은... 그냥 순위를 통째로 가져온 거니까 너무 작가를 추궁하지 마세요. 뭔지 잘 모릅니다. 아. 오케이. 대인관계 통제. 대인관계 통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사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그룹. 왜 걔네들이랑 왜 이렇게 오래까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랑 왜 카톡해? 약간 이런 그렇죠. 단톡방 왜 그렇게 만들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해본 느낌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방금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SNS 감시. SNS 감시? 제가 좋아요 눌렀더라? 그건 너, 진짜 싫은데? 너 왜 걔랑 팔로우 돼 있어? 어머. 그럼 걔랑 왜 밥팔이야? 어? 뭐 이런 거. 익숙한데? 그러니까. 익숙하다고요? 베이의 네, 말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많이 했나봐.
근데 신경 쓰여본 적은 있죠. 아니 왜 내 만나는 여자친구가 이따위 남자랑 마팔이 돼 있지? 이런 생각 없어요. 해보는 있다 왜? 없다. 아니야. 나보다 없어요. 잘생긴 남자랑 왜 마팔이 돼 있지?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얹고. 네. 드시고 내지 마시고. 그러면 예인 씨는 여기서 뭐 같아요? 저기 저뭐 그때는 SNS가 없었겠지라고 하시는. 그러네. SNS 대박. 없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그러네 그러네. 그렇다고 이렇게 감시해본 적 없습니다. 그땐 인별그램이라는 게 없었네요. 미니홈피가 있었지. 그때라니 무슨 얘기하신 거죠? 그 베디 어릴 적? 아니 그러니까 뭐 대학생 때는 미니홈피 있었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니홈피를 잘 안 했어요. 예, 파도 타고 뭐. 파도 타고? 아 맞아 파도 타기. 1촌 하고. 3촌, 1촌 맺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3촌. 그런 걸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3촌에 왜 매죠? 3촌이 뭐 좀 먼 사이네요. 먼 3촌은. 사이. 네. 저는 요 5개 중에 이제 좀 제일 싫은 게 뭘까 상상해보면 최악의 대인관계 통제가 가장 좀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뭘 통제 받아봤어요? 아 통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 없는데 왜 스트레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상상? 애니잖아요. 앤 앤들이 사는 세상도 하시잖아요. 예예. 저도 앤인데 어떤 상상?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요. 왜냐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왜냐면 그들이 살던 삶이 있잖아요. 들어봅시다. 예. 아, 그대로 되돌아오네. 네. 왜냐면 대인관계라는 게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혼자 이 세상을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무리를 짓고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본능인 건데 우리의 인간의.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 눈에. 아니 저의 불꽃이 튀는데? 생각. 근데 이런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뭔가 통제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뭘 통제 받아봤는데요? 통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뭐 진짜 그런 거죠. 이 남자면 이 여동생이랑 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면 아니 뭐 내 여자면은 막 어떤 아니, 여동생인데 아니 이 오빠랑 밥을 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 뭐 이렇게 해서 밥 먹어야 되면 아 그니까 왜 둘이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가 나는 그 원래 둘이 먹는 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봐,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 꽉 막혔네. 아,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아니죠. 아니, 왜냐면. 편 들어줬어요? 그때? 아니, 막 이런 경우. 예시가 예인이 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아, 저희는 그런 경험이 네. 전혀 없고. 만약에 없다고요? 그런다면 전 예인이 편을 들어주죠.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게 대인관계.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대인관계. 막 이런 거 만약에 뭐, 제가 뭘 배우러 갔어요? 어떤 누가? 뭘 배웠는데요? 모르죠. 뭐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는. 그랬는데 너 그거 왜 걔한테 배워? 맞아 그런 거죠. 너 걔랑 왜 그런 둘이서 거기서 왜 배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대1로 배웠어요? 이거 왜 배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것도 사실 대인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동종업계구나. 세 명이 동종업계네 그죠? 이야. 그래서 지혜씨 뭐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때? 예인 씨가 막 그때 고민할 때 예인이가 하라는 대로 놔뒀습니다.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그런 적이 없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지인의 지인 얘기예요. 지인 네, 지지 지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답 뭘로 가겠어요? 대인관계 통제가 있어요. 대인관계 통제가 있다? 네, 저도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뭘 당했는데요? 아, 이 오빠 깡패야! 잠깐만, DJ예요, DJ. 대화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뭐 센터 갔어요? 아니! 말만 물어봤지 뭐 주머니 털었어요, 내가? 데디는 항상 이런 질문에만 되게 집요하게 저희한테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지시고 맞아요, 맞아요. 청취자들을 대신 제가 두 분한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지만 지혜 씨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네. 제가 얘기하는 그 대인관계 통제는 예를 들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들이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너 이 사람 왜 만나? 왜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어? 약간 이런 본부장님이요?
야, 약간 본부장님이 남자면 구체적인 게 거론됐네요. 본부장님이 만약에 남자, 왜냐면 아, 저희 회사는 본부장님이 울림의 본부장님 몇 분이죠? 울림의 본부장님은 아 더워 많죠. 다 남성 다 남자고 많다. 네. 지금 저희 회사 본부장님들도 다 남자고 하다 보니까 또 본부장님이랑 어쩌다가 회사 일적으로 밥을 먹게 되면 예를 들면 네네 그런 걸 관여를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과거사 집착도 진짜 싫을 것 같긴 해. 본부장을 질투하면 좀 사이즈가 안 맞네요. 그 남친이. 무례한 거죠. 그렇죠. 아 무례했어요? 아, 전 무례한 사람 안 좋아해요. 전 무리한 사람 싫어졌군요. 자, 그래서 정답은? 대인관계 통제가 있습니다. 과거를 털고 정답은 맞춘다. 이렇게 많이 까이고 얻은 게 뭐지? 얻은 건 1,000원뿐. 많이 까이고 얻은 건 1,000원뿐. 경험만큼 정답에 가까운 게 없거든요. 저 경험은 아니었지만. 실화를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영어보다 더한 게 실화 아닙니까? 그래요. 서로 집착하지 마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인관계 통제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참고로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집착 1위 는 이제 대인관계 통제인데 네. 남녀 통틀어서 예 남녀 통틀어서 최악의 집착 1위는 이제 핸드폰 검사.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핸드폰은 검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누구든 나의 부모든 그러니까 뭐든 친구든 너무 싫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더럽잖아요. 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 핸드폰 검사 정말. 그래요.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 핸드폰은 이제는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은 사실 일촌 관계여도 예. 자식, 부모 자식 간에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나 뭐 그래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오, 악랄의 웃음이. 저요? 무슨 소리세요? 들여다봄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남의 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정수리를 들여다보죠. 열받았나요? 예인 씨 좀 긁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더 벗어, 벗어도요. 참고로 2위는 위치 추적이었고요. 위치 추적? 위치 추적을 해? 근데 이제 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위치 추적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 둘이 뭐 그런 걸 맺는 거 아니에요? 어플. 극한 직업에 나온 것처럼 앱으로. 아 근데 너무 서로 궁금하다. 합의 본 상태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약간의 반강제로 하게 되면 싫겠죠. 아직도 있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저희 핸드폰 없었던 시절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위치 추적은 어디까지 커버가 돼요? 그 국토에서만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때도 돼요? 글쎄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3위가 대인관계 통제였고 4위는 연락 집착, 5위가 사생활 간섭, 6위가 과거사 집착, 7위가 SNS 감시였습니다. SNS는 역시 좀 그래, 그나마 하위권인 거 보니까 보라는 느낌이 좀 섞여 있나 보네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4631님이 출제해주셨고요.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12일이고 이틀 뒤는 14일이죠. 이게 뭔... 이딴 게 대본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오늘은 1월 12일이고 모레는 14일입니다. 네, 그쵸 그쵸. 1 더하기 1은 2고. 예. 네. 어, 그 수준이에요? 듣겠는데 듣겠죠. 예, 대본이 뭐야 이게. 이게 아시아 최고의 작가. 대한민국 작가 상을 받은 대본이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이틀 뒤는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야, 1 더하기 2는 3 그죠? 12 더하기 2는 14. 그쵸. 그래요. 산수예요, 산수. 자, 14일을 얘기한 이유. 커플 사이에서 매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들이 유행을 해왔습니다. 1월은 다이어리 데이, 2월은 밸런타인 데이, 3월은 화이트 데이, 4월은 블랙 데이입니다. 5월은 뭘까요? 이런... 이런 로즈 데이, 그죠? 그러면 10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주간식이고, 주간식이고,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추석 아니에요, 추석? 양력이에요, 추석이? 5월이 로즈데이예요? 그렇죠. 언니, 5월 로즈데이요. 매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언제 유행했어요? 상술이에요, 상술. 상술. 아, 진짜? 상술. 네. 네, 지금도 유행해요. 아, 책이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것을 챙김 받아보지 않았을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구나. 그렇죠. 네.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은 아, 이 두 개가 제일 뿌리 깊은 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던 것들인데 막 만들었죠, 이제 업계에서. 11월 11일이 있구나. 뭐 가래떡 데이. 빼땡. 빼땡. 그건 14일이 아니죠. 또 무슨 데이가 있죠? 전 빼빼로 데이는 14일이 저도 아닌데요? 로즈 데이까지 알아요. 안타깝네. 그러니까. 12월. 근데 이제 막 11월이나 12월 이런 데 되게 유명 더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11월은 빼빼로 데이라든지 아니면 12월은 뭐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데도 14일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10월 14일. 아니. 그렇죠. 11월에도 있어요. 11월 14일에도 네. 또 뭐가 있어요? 업계들은 다 14일을 선점해 가지고 무슨 데이라고 밉니다. 왜냐면 그거라도 하라. 그러면 10월 빼고 나머지 데이 뭔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중에 하나 골 알고 있었는데 빈칸 채우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지혜 씨는 알 수도 있죠. 저는 몰라요. 저 5월까지밖에 몰라요. 왜냐면 난 5월에 생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알아요. 6월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스데이. 6월 키스데이? 예. 이게 왜 키스데이예요? 보통은 약간 연인 쪽으로 갑니다. 데이는. 그럼 퐁데이 이런 것도 있는 건가? 허그데이 있어요. 허그데이 있어요? 12월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예. 이런 느낌? 예. 근데 6월에 왜 키스하지? 뭐 다른 날에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뭔가 이제 업계에서 이건 어느 업계가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립밤 회사? 메인 작가 눈을 깔았어요. 립밤 회사? 네. 립밤 회사 6월에 6월은 보통은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달 아닙니까? 립밤 안 쓰고 6월까지는 사실 막 엄청 덥진 않죠. 6월은 6월 겁나 덥죠. 6월이 겁나 덥다고요? 그럼요. 나 내 생일에 겁나 덥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나 보네. 아. 네. 6월 14일은 보통 월드컵 개막일이기 때문에 더워요. 7월은 뭘까? 10월이니까 10월. 그러니까 7월. 아, 하나씩 가는 거예요? 차차 이렇게 해야 뭔가. 그러니까 10월은 그래도 약간 가을. 가을이죠, 10월이. 가을이면 쓸쓸하죠. 그럼 외롭죠. 독서 데이. 그러니까 독서의 날이 따로 있지 않아요? 맞아. 두 글자입니다. 땡땡데이. 땡땡땡데이 이런 거 아니고 땡땡데이. 그리고 땡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 예. 리딩데이. 책 읽으러. 보통 북데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론리데이. 론리데이. 아니면 아, 론리나잇처럼? 아니면 그런가? 론리나잇의 거꾸로 론리데이예요? 번개데이. 번개데이? 번개 만남 주소. 즉석 만남해라? 응. 영어래, 영어래. 그건 어느 업체가 이득을 볼까요? 아, 번개. 결혼의 듀땡? 아, 결혼한 거기는 그 그건 결혼정보 회사인가? 결혼정보로 매칭해주는 회사인데 즉석 만남을 하면 거기가 망하겠죠? 아, 아니면 아, 영어대 가을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가을, 쓸쓸, 외로워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음식이네. 근데 저렇게 큰 힌트를 준다고?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가 다른 게 아닐까? 음식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다른 거? 양치데이? 근데 영어잖아. 연인끼리 양치하세요. 양치데이. 연인끼리. 아~ 뭔가 이제 무슨 데이면 대부분 로맨틱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네. 쉬워. 그렇죠? 아, 뭐지? 아니요. 아, 근데 키스데이가 이미 있어서. 네네. 허스키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걸 얘기하세요. 10월. 미쳤나 봐. 임플란트 데이 아니고요. 종혜이. 왜요? 아, 진짜. 10월. 울어. 왜, 종혜 씨? 뭘 생각하신 거죠? 종민 울어. 예? 29,000원. 어? 줄줄 흐르네요. 휴지 좀 주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아, 물티슈밖에 없다 그러면 하필이면. 와, 이거 너무 대성통곡을 하는데? 혹시 누구 생각났나요? 네? 누구 생각났어요? 아, 너무 웃기네.
감사합니다. 키친 타월인데 좀 따가워요. 자, 뭐 뭐겠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 아,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 근데 나쁜 건 아니. 좋은 건 뭔데요? 예? 아, 너무 웃기다. 써보세요. 아닙니다. 두 글자라고 했어요. 두 글자. 그러니까 예.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키스데이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이렇게 얘기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자. 근데 힌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진짜요? 정예인 씨가 지금 울면서 생각했던 그것과 어떤 문화로 묶는다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힌트라고? 예. 말도 안 돼. 잘하면 정답 맞힐 수 있어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가래떡? 그거랑 그거랑 어, 그게 가래떡 같은 분을 만난 적 있네. 아니 약간 떡국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10월달에는 10월에 떡국을 먹는다? 추석에 있으니까. 떡국을 왜 먹죠? 설에 먹지? 명절엔 떡국 먹는 날이에요. 아니 그 자 6월 14일이 뭐라 그랬죠? 예? 작가 언니 죽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6월 14일이 키스데이라고 그랬죠? 네네. 근데 지금 정예인 씨가 뭔가 이제 네네. 잘못 생각하다가 업그레이드 쪽을 생각하면서 빵터졌죠? 네. 근데 그 문화권과 이 데이, 10월 14일 데이가 아주 비슷해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뭐지? 예인 씨 뭐 벌써요? 아, 이제 좀 진지해진 네. 것 같아요. 뭘까? 자. 6월 14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것을 어떤 문화와 연결되는 데이입니다. 어떤 문화와? 예. 어떤 문화? 키스데이랑 업그레이드 버전에 연결된 문화? 그렇죠. 너가 생각한 거랑 연결된 문화.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그 뭐냐 아, 좀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보시는 분들이. 예, 예. 그런 거 아니고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발칙한 생각 정도였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실제로 뭐, 비방용 용어도 아니고. 맞아, 비방용 용어 아니에요. 비방용 용어도 아니고, 어. 그 방송용 용어로 부르는 그, 심지어 영화 제목도 있어요. 어, 이런? 한 글자? 어. 영화 제목도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특산품? 어? 특산품. 거기서 많이 나온 특산품? 네네. 뭐지? 티어? 눈물 이런 건가? 눈물이 어떻게 특산품이야? 영어 음식. 영어 음식? 네네. 영어 음식? 아 이렇게 되니까 맞춰야 돼. 영어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뭐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술 음식. 관련된 건가 보다. 술. 와인. 와인데이입니다. 아 힘들게 맞췄다 야. 살았다. 잠깐 얼굴 재정비 한 번만 해야 돼. 제가 지금 콧물이나 눈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코에다가 휴지를 틀어박으면서 재정비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안 좋네. 아 밖에 있구나. 아, 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너무 웃기다. 채팅창. 매니저님이 안 계셔서 괜찮습니다. 이거 편집 되냐고. 거울 뒤에도 거울 있어? 어, 네, 야, 여기 봐봐. 어, 그거 봐봐. 네. 감사합니다. 어, 썼어. 자, 어쨌든 그 아, 너무 웃기네. 점점 한 번만 해도 형님.
와이메입니다. 아, 힘들게 맞췄다, 야. 네. 드릴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린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정혜인 씨가 어쨌든 그 키스데이 있고 제가 뭐 입에 들어가는 어떤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해도 해가지고. 되잖아요, 사실. 예. 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프렌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이라고 힌트를 드린 거였어요. 아, 예. 그렇게 고급 힌트를. 이런 고급 힌트를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너무 같다. 너무 나는, 쉽잖아요. 나는 음미야라고 해가지고 그 와인을 생각했지. 아, 나는 뭔가 그런 키스를 하려면 그런 거사를 치르려면 어쨌든 그 연인 사이에 밤과 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술이 생각났어. 그래서 나 술 중에 뭔가인가 보다 영어였는데 와인을 딱 맞췄죠. 잘했습니다. 자, 참고로 7월 14일은 실버데이, 8월 14일은 그린데이, 9월 14일은 포토데이, 10월 14일 와인데이. 그린데이? 네, 그린데이는 뭐 샐러드 먹는 날인가요? 그러니까 초록초록 해가지고 산책하는 날이라고? 식목일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 초록초록하니까 산책이랍니다, 둘이. 그리고 11월 14일은 무비데이, 영화 봐라. 12월 14일은 허그데이. 네. 그렇죠. 챙겨본 기념일은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밖에 없습니까, 두 분은? 그것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챙겨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기억력 3초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면 전문가 네리나 람락한 박사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을 뉴욕 포스트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행동을 5초 동안 하면 체내에 더 많은 산화질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눈 부릅뜨기, 2번 숨 참기, 3번 휘파람 불기, 4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5번 허밍하기입니다. 수면에 도움되는 방법. 5초 동안 하면 체내에 산화질소가 생성돼서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아닐까요? 잼잼. 아, 왜냐면 그 피 뽑을 때도 온몸에 피가 도르라고 약간 주먹 쥐었다 폈다 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온몸에 피가 도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바늘 꽂아야 되니까 여기 혈관 찾아야 되니까. 예. 그게 피가 도니까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아닐까. 예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 울고. 산화질소 생성이랑 이제 혈액이랑 또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엔 이런 그 호흡에 관련된 걸 것 같아요. 숨 참기나 휘파람 불기일 것 같은 느낌? 숨 참기도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 숨을 참으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안에 산화질소가 생성이 됐나? 갑자기 의학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듯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뭔가 있어 보인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피로감 해소에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그 숙면에 좋다라는 포인트에 좀 더 맞춰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게 그거잖아. 잠을 좀 이제 네. 잘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 잠에 피로 해소나 이제 스트레스가 줄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잠에 빨리 들 수 있게. 아니면 허밍하기. 왜냐면 저 명상 그거 많이 들으면서 자는데 거기서 숨을 좀 편안하게 쉬세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죠. 오케이, 정답. 이런 거 아닐까? 그게 저, 허밍이에요? 이런 거 아닐까요? 어허. 자. 정답을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휘파람 불기예요. 아, 잠자기 전에?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두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희번뜩 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러니까 불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이종범 작가님은 그럼 맨날 꿀잠 자겠네. 그러게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너 휘파람 못 불어. 그러니까 이게 휘파람의 소리가 꼭 뭔가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그 휘파람을 불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좀 더 인지하면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호흡법도 있고, 열받았을 때. 자기 전에 하는 호흡법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호흡에 관련된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허밍에 더 가깝지 않을까? 허밍?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약간 좀. 근데 나는 그 어디서도 잠자기 전에 허밍하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난 잠자기 전에 휘파람 부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또 그렇네요. 뭐. 눈 부릅뜨기도 특이하고 그죠? 다 특이하긴 해요, 그죠? 눈 부릅뜨면 약간 잠 깰 것 같은데? 그렇죠. 눈 부릅뜨고 잠을 빨리 잔다. 그리고 숨 참고 러브다이브도 아니고 그죠? 숨 참고 잠 속에 빠진다. 주먹을 쳤다 폈다 하기. 자, 뭘까요? 아, 객관식. 언니. 4번이다. 주먹을 쳤다 폈다 하기야. 왜요? 제가 수면 명상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내 왼쪽 팔에 한번 손을 주먹을 쳤다 펴봅니다. 이런 거 해요, 명상 선생님이.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4번인 것 같아요. 네, 4번 하자. 근데 그게 수면 명상의 커리큘럼 중 하나였거든요. 4번 가실게요. 4번이요? 4번 하얏! 바꿔 드릴까요? 아니요, 4번 하얏. 허밍 한 번만 가보세요. 허밍? 허밍? 500원. 오케이, 허밍. 500원? 100원. 아니, 너무 치사하다. 100원. 100원? 100원으로 뭐... 그러면 허밍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언니는 제일 허밍 같지? 그럼 우리 허밍을 한번 가보자. 아니, 요즘 나 폼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아니야. 이렇게 다시 폼 찾는 거야, 언니. 아, 알았어. 그럼 허밍 한번 가보자. 허밍? 네. 폼. 이거 맞다 말고.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잠에 드는 거야? 예. 거네요. 허밍은 이제 입 다물고 코로 소리를 내는 창법인데 허밍을 끝낸 후에 즉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그게 상당량의 산화 질소를 몸에 축적할 수 있어서 생성시킬 수 있어서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잠을 그 수면 앱 같은 거 써본 적 있으세요? 수면 앱? 수면 앱 말고 저희 땡튜브로 명상 잠자기 전 명상 이런 거 ASMR 같은 거. 어, 아니요. 명상. 근데 그거는 이제 수면의 질을 측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네. 앱이라는 건 폰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켜놓고 자면 내 수면의 질을 앱이 평가해 줍니다. 아침에. 아, 저 그런 어떤 시계 차본 적 있어요. 자는 내내 저의 이 맥박과 그렇죠.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얼마나 푹 잤고 얼마나 렘 수면 상태였고 이거를 측정해 주는 그런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신기하다.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잠을 분석해줘요. 렘 수면 상태가 몇 분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잠이 몇 분 그리고 깊은 잠이 몇 분 그리고 잠들기까지 몇 분 걸렸나 뭐 이런 거까지 다 나오고. 근데 맞아, 맞아. 그거 분석해서 뭐예요? 네? 마이크 켜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분석해서 내가 이제 수면 장애가 좀 있다 그러면 클리닉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죠. 네. 수면 장애 같은 거 있으셨어요? 없어요. 아 근데 봤더니 잠은 2분 만에 든다고 나오더라고요. 우와. 일반인들이 30분 안에 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머리만 대면 잔다 이거. 저는 쓰러지면 바로 자나봐요. 근데 피곤하니까. 이제 렘 수면은 되게 긴데 깊은 잠이 짧다고 나오더라고요. 렘 수면이 깊은 잠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렘 수면이 그냥 깊게 잔대요. 렘 수면이 이제 그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 해서 눈이 이렇게 빠르르 움직이는 거거든요. 꿈을 꾸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을 자주 꾸세요? 엄청 많이 꿔요. 예. 판타지로? 네? 판타지? 아 이것저것 많이 꾸죠. 예, 장르와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많이 꿨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요즘 그런 건지 어쨌든 수면 앱을 처음 써봤는데 렘 수면은 길고 깊은 잠은 꽤 짧은 편이다.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봐야겠다. 예. 자, 아무튼 불면증은 시달려본 적 없으시죠? 불면증 있었죠.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되게 좋던데요. 그 상추 뿌리 쪽에 그 잠이 잘 오는 그런 성분이 되게 많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시중에서 먹는 상추는 좀 그런 거를 많이 없애고 좀 줄인 그 좀 먹기 편안한 상추로 나온 걸 저희가 먹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네. 그거 말고 진짜 그 뿌리 쪽에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거를 추출해서 이렇게 환으로 나온 자기 전에 먹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또 환이야? 정말 상추도 환을 먹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수면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런 거죠. 아, 약 먹고 잔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 아 그건 약은 아니고 영양제 같은 거죠. 네.
하긴 상추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남자 사원들이 보통 이제 점심 때 제육 쌈밥 먹으면 잠을 엄청 잡니다. 네, 2시쯤부터 엄청 졸아요. 이제 상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한 것 같은데. 식곤증 겸 상추. 예. 어쨌든 암막 커튼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자기가 무슨 수면 장애가 있다 이러면 클리닉을 과감하게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카타르 갔다 온 다음에 수면 클리닉 한번 가보려고요. 깊은 잠을 한번 자보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야? 영면에 드시는 거 아니야? 깊은 잠을 빠져. 영면 잠드는 거 아니야? 제가 다음날 안 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DJ 하시면 됩니다. 예. 자, 5번 문제 나갑니다. 흐물 났어, 너무. 옛날 노래 가사 퀴즈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1년에 나온 심신의 욕심쟁이입니다.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네. 자, 욕심쟁이.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 처음인데.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그녀가 새침한 이유. 무슨 일로 투정 부리며 화풀이 했을지 가사를 맞춰보세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오늘 입은 원피스를 옆 사람도 입고 나왔다며. 2번. 오늘 마신 아이스 커피가 왜 이렇게 쓴 거냐며. 3번. 어제 새로 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4번. 어제 만난 친구의 애인이 너무 잘생겼다며. 5번. 어제 마신 술 기운이 아직도 맴돈다며. 예. 투정을 왜 부렸을까요? 화풀이를 왜 했을까요? 저는 4번. 어제 만난 친구 애인이 너무 잘생겼다? 이거는 누구였어요? 내가 꿈을 나. 너. 아니 이거는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던 그녀잖아요. 근데 이거는 졸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내가 졸른다고 그 남자친구 얼굴이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만 계속하는 거지. 남자친구 되게 비참하겠네. 어제 만난 친구 애인이 잘생겼다면 나한테 화풀이를 한다. 진짜 비참하네요. 그죠? 비참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네. 네. 그럼 나 뭐 다른 것들은 뭐 원피스 다른 거 사달라고 화풀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이스커피 뭐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것만은 약간 뭔가 바꿀 수 없는 그거잖아요. 성질이잖아. 바꿀 수 없는 성질이잖아요. 언니 4번이면은 이 뒤도 너무 웃겨.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참해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욕심쟁이 후후 약간 타격의 일도 없어. 타격감이. 야 이제 얼굴도 원하네. 욕심쟁이네. 이런 식으로. 욕심쟁이 후후. 이래야 노래 쓰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감성이어야. 그 너무 재밌는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아니면 1번? 그게 파수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해탈화법. 언니 4번 한번 가보자. 그지 4번 한번 가볼까? 아 어제 만난 친구 애인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네네. 투정 부리며 화풀이하네. 욕심쟁이 후후후. 너무 웃겨. 이제 나보다 더한 욕심을 낸다. 타격감이 1도 없는 거죠. 타격감이 1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해탈한 거 아니에요? 거의 인생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그쵸? 후후후였나? 아 어제 만난 친구 애인이 잘생겼다면서 나한테 투정 부리며 화풀이한다? 욕심쟁이야? 후후후. 이게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게 약간 해탈이네요. 이러면 너무 노래가 재밌겠다. 남친이 이세윤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욕심쟁이 굿!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간다. 힌트 한번 듣고 갈까? 힌트요? 네네. 여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러면 원피스인가 보다. 아 근데 베디가 가끔 네. 힌트를 진짜 좀 영악하게 줘. 개떡같이 준다?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영악한, 그러니까 일부러 좀 헷갈리게. 알죠? 약간 언니가 메밀전이 막걸리와 잘 어울리나 했을 때 저는 잘 어울려요 하는 것처럼. 그건 황당한 대답이었고 저는 정답에 너무 가까운 힌트가 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리감을 두면서 힌트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1번 할까?
4번 갔다가 4번 갔다가? 시나리오를 써요. 100원 받고 1번 가볼까? 100원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대치가 아니면, 100원이면 저희 50원으로 깎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면 어제 새로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 부리며 화풀이 안에 아, 안 그래도 예쁜데 욕심쟁이 우후훗 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해볼까? 일단 아, 배드 힌트 괜히 들었어. 3번 가보자. 아,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정 부리고 나한테 화풀이 했는데 이게 욕심쟁이다. 머리 안 해도 머리 대충 해도 예쁜데 남자 눈에는 3번? 1번일까? 1, 3, 4 중에 무조건 4번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너무 못됐지? 이제 와서? 4번은 아닌 이건 것 너무 같아. 얼굴 외모적 그런 거니까 이 정도면 그냥 화풀이 아니야.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안 만났을 거야. 근데 옛날 남자 거의 밟아놓네요. 옛날 노래들이 가사가 좀 너무 세더라고요. 저번에도 막 돼지들 막 이러고 직설적이야. 다른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돼요? 안 됩니다. 힌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걸 주면은 너무 가까워요? 확실하기 때문에 네. 1번 가볼까? 1번? 1번? 1번 한 번만 해보자. 결정적 우리.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일까요? 어제일까요? 뭐야? 오늘 아니면 어제겠죠? 뭐가요? 오늘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이겠죠? 오늘이네. 왜요? 오늘은 왠지 새침한 걸까? 오늘. 아, 위엔 오늘은 웬일로 새침한 걸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새침한 걸까였는데 갑자기 어제 그런다? 네, 어제 만난 애가 잘생겨서 오늘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어제 지혜 남자친구 만났는데 진짜 왔다 잘생겼더라 막 이러면서 3번 하자. 3번 새로운 머리. 새로운 머리? 갑자기? 어제 한 새로운 머리가 오늘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자들은 그런가요? 어제 했을 때는 몰랐다가 샵 선생님이 이제 스타일링 해주니까 몰랐다가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았는데 그죠. 이따위로 빠졌네 라고 하는 경우 남자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여자들도 그러나요? 저희는 한 당일에 기분이 나쁘죠. 아 여자들은 당일날 알아요? 첫 느낌으로 가자 언니 우리 4번 4번 나이스. 애인이 못된 여자다? 아니 3번 머리? 뭐 어제 한 머리인데 어제 새로 한 머리 오케이. 3번. 아니, 3번. 본인들이 여자니까. 얘 생각해보세요. 누구? 3번? 3번? 3번. 우리 거의 다 맞췄어. 그러니까 앞에 거만 빼고. 여기서 꼬다가 다른 데로 가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힌트가 하나가 뭐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힌트예요. 뭘 그러네요.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자,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사달라고 어제 새로 한 머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며 머리 안에 그래 4번이었으면 너무 못됐다. 4번이면 사실 좀 인간 실격 아닙니까? 헤어져 이거지. 자기 애인한테 친구 애인 잘생겼다고 화풀이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른 심신 씨 딸이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베릴 씨예요. 어머. 예. 알죠. 두 분은 근데 다섯 개 보기 중에 뭐가 제일 열받나요? 개인적으로는. 뭐였죠? 원피스 옆 사람도 입고 나왔다. 아이스 커피가 쓰다.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친구 애인이 잘생겼다. 머리. 머리가 마음에 안 머리 잘 안 돼. 오늘 머리가 잘 세팅 안 됐으면 그게 최악이다. 그게 최악이죠. 어제 마신 술 기운? 유인 씨는? 아니요. 저도 새로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답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간다. 그러게. 두 분에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남자들은 모자 쓰거든요. 그러면. 아 머리 하다 마음에 들면. 네, 머리 오늘 잘랐는데 이제 세팅 이렇게 딱 해주면. 괜찮은 것 같다가 다음날 이제 열받아서 모자 쓰는 경우 있고 그날 세팅했는데 열받아서 모자 쓰는 경우 있어요.
나오면서 아, 어. 막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해 줘. 아, 뭐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아, 아,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오면서 때. 보자. 아, 퍼펙트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치? 와, 첫 번째 너가 그 다이아 이거 맞춘 게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좀 너무 놀라웠어. 끝곡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 오늘은 지혜 씨, 예인 씨와 함께 더잡 퀴즈쇼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풀어보면 좋을 문제들 저희에게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문제 채택될 경우에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100원. 와. 처음에 이제 시작이 좋아가지고 꽤 고액이 적립됐네요. 네. 예.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카트를 갑니다. 살아 돌아오면 다시 봐요. 네. 살아 네. 돌아오셔야죠. 살아 돌아오세요. 네네네. 대한민국 꼭 우승하길 바라고요. 네. 아, 대한민국 화이팅. 네. 자, 무슨 채널로 본다? SBS. 아니요. 무슨 채널로 본다? 스포츠 TV? 그런 TV도 있습니까? 자, SBS. 아시안컵 독점 중계는 어디다? SBS. 맞아요? SBS가 독점 중계를 할 수가 있나? 아시안컵 독점 중계는 어디다? 스포 TV. TVN. 예. 아, 여기서 어떻게 그런 걸 말해요? 우리 문신 오빠 그렇, 속상하게. 그렇다고. 아, 박문신 아, 오빠? 아, 문신 오, 오빠 속상하게. SBS 사장님 아~ 오빠로 가는 거예요? 아, 센데? 자, SBS밖에 모르는 바보들과 함께 했고요. 자, 끝인사 해주세요. 소중합니다. 끝인사는 끝곡은요. 네, 끝곡은요. 키스 오브 라이프 배드뉴스고요.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문신 오빠니까 초롱이 같네. 끝곡 없는 버전으로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네. 자, 그럼 두 분 끝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하나만 한 얘기를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편집 가늠이 안 돼가지고 끝곡을 없애는 거. 아니, 나름 뭐 그렇게까지 야 아니, 그렇게 막 여러분 붕괴된 회차장 아니에요. 예. 네. 속으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 속으로 뭘 하긴요. 아. 오늘은 뭐 합성하나요? 아이고, 아. 와인. 와인 여기. 그래, 와인 짠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다 들고. 가래떡. 이렇게 들고 아 충치 좀 가래떡 아니 가래떡이 생각났어 아 뜨려서? 그 와인잔에 눈 이거 할까? 와인잔에 눈이 뭐야? 한쪽 눈? 아, 어 그걸 왜? 모르는구나 아니 짠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열받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너무 웃겨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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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심플한 문제였다고 생각했나 와인인데 못 소리겠지 목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언니 목소리 아니에요. 너무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웃겨서. 아이고 여러분 안녕. 한 달 뒤에 보자. 네. 네. 그래. 청취율 조사기가 인사해요. 아. 그래. 오늘 아 이거 너무 웃느라고. 찌라고. 인사해.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위, 하얏! 아시안컵을 위해. 하나, 둘, 셋. 뭐를 산? 그러니까 나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저 목캔디 있는데 드릴까요? 아, 아니? 무슨 목캔디? 그거? 롯데 목캔디? 혜태 목캔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먹는 목캔디. 셰우첸코 앙리은카 까지 샀습니다. 아, 카타르 갈 때 되니까 갑자기 게임이 막 땡기네. 거기서는 게임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래서 레이저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어요. 스웰링 된 거 거의 한 2년 동안 방치받았다. 가져가 보려고. 좀 부끄럽지. 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끌까요? 끌까요? 아니. 껐어? 아니요, 아직 안 껐어요. 꺼. 끄겠습니다.